먹도록 하겠습니다. 많네요. 많죠. 많이 네. 저거 다 먹어야 돼서. 맛있어. 전문점을 할까봐. 오, 그러니까. 소고기 집도 잘 하지. 뭔들. 유성김치가 또 여기와 아주 잘 맞네. 괜찮죠? 우리 야생마님은 이거 보고 또 볶은 김치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시겠다. 맛있어요. 이거는 우리 카운셀러 박님이 만든 참치죽이에요. 앞에 영상 보셨죠? 김치 왜 이렇게 맛있어? 유산균이 따로 필요 없어요. 야, 무슨 소리가 했는데 초밥이 돌아가죠. 오늘 건강검진 위 내시경하고 와서 또 우리 카운셀러 박님이 저를 배려해서 참치죽을 끓여주셨어요. 고맙습니다. You're welcome. 씨에 씨에. 야, 하이난 그때가 그때는 우리 하이난 중국 하이난 여행 갔을 때 엄마하고 언니하고 셋이서 엄마 모시고 갔어요. 와, 중국의 하와이. 잘했다. 엄마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. 그 언니도 그때 너무 좋았다고 지금도 얘기하고. 우리 엄마 아빠는 마지막 여행이 제주도였는데 그때 정말 잘 못 챙겨드려서 후회되네. 내가 옷을 사서 드렸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엄마가 다 못 입었어. 그때도 했어야 되는데 무엇에 잘하고 무엇에 집중할까를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인생에서 엄한 거에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예를 들자면 내가 엄마한테 무슨 날에 뭔가를 해드리는데 엄마한테 50조 한 것 같아서 조금 비싼 옷을 해드렸어요. 그거는 엄마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. 내가 마음의 충족이잖아. 내 이미지와 내 마음의 충족.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. 그러니까 엄마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물어보든지. 엄마는 근데 나이 들면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같이 있는 걸 원하잖아. 같이 있는 시간.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뭐 예전 얘기도 나누고. 그치. 이런 걸 좋아하는 건데 비싼 옷 필요 없지. 그 연세에 그때 뭐 외출할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는. 근데 사실 그때 차라리 긴 옷을 해서 내가 시골에 있었으면 엄마 아빠 계실 것 같아. 지금 세월을 어떻게 맞겠어요. 근데 그러면 더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겠지만 근데 또 맞아. 답은 없어. 답은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랬더라면 아쉬움이 있는 거지, 항상. 뭘 하든 아쉬움이 있지, 우리 사람들은 다. 그러게. 인간이기 때문에. 완벽하지 않으니까. 아쉬움이 있죠. 그래도 뭐, 하늘나라 가서 잘 계시니까. 더 좋은 곳에 계시니까. 오늘 죽을 먹는데, 오늘 종일 엄마 생각이네. 엄마가 끓여준 죽 같아요.
아주 맛있는 참치죽을 먹으면 엄마의 기억을 또 떠올라 봤네. 진호 훈련을 조금 더 해서 기능 훈련을 해서 강원 아파트로 들어가요. 강원 아파트 들어가서 그 근처에 텃밭을 하나 모색하는 거지. 여분에 보니 텃밭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. 공급처가 없죠. 그러네요. 상황이 바뀌니까 열심히 해서 입성합시다. 아이팅! 잘 먹었습니다.